언니 자리에 변동이 왜 들어와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응.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자리 변동 수가 먼저 확 들어오면?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래요? 지금 얘기 드려도 되나요? 네. 피아노 학원 지금 오픈 중인데 과연 괜찮을지 다른 데서는 사실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근데? 언니 왜 했어?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걱정되네. 원래 팔자에 원래 교육, 공무원 이런 사주예요. 직업적으로는 뭐 피아노든 뭐든 그게 나쁘진 않는데 사실은 음악보다는 다른 전공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선생 소리는 들으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삼재예요. 삼재 때 어떤 걸 시작하는 게 조금 운이 막지 않아서 그렇게 다른 데 갔었을 때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을 수 있어요. 삼재는 풀었어요? 아니요. 그 지금 그냥 하지 말랐는데도 일을 벌리고 삼재인데도 일을 근데 벌리고 하라는 데도 그러면 있었고 하지 말라는 데도 있었고. 시작하고 한 1년은 힘들 거예요. 감안하시고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자리는 잡아요.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본인이 한명한명 늙혀갈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근데 본인이 어떤 일을 벌려서 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뭐든. 근데 내가 운이 좋지 않고 운이 좋지 않을 때 어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디게 가고 또 힘들게 자정을 하는 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본인이 이런 데다 의뢰를 하셔서 어쨌든 내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잖아. 해야 되잖아. 삼재를 조금 풀어내시고요. 나는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여요. 근데 조금 더디게 자리 잡는 그런 운이고, 이거는 엄마도 좀 남자 사주야. 그래서 남편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주예요. 내가 누구한테 내 말을 막 속속들이 하고 본인이 막 남한테 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사람 관계에서 막 아주 친한 사람 아니고는 내가 내 속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올해는 한번갈거두번 가고 두번갈거세번 가고 한번 말할 거두번 말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데도 사람이 와서 문의를 하면 내가 한마디 할거 두마디 해야 되고 두마디 할거 세마디 해야 돼. 그냥 그거를 감안하고 시작하시고 엄마는 팔자에 내가 외로운 사주예요. 팔자에 그런 고독하고. 소리를 그래서 들었어요. 가족이 있으나 없으나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조금은 고독하다. 근데 그게 뭐 돈이 없거나 또 가족이 없거나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다 있어도 외로운 사주를 지니셨고 건강은 뭐 이렇게 잔병치레 하는 것 말고는 크게 문제는 들어오지 않고요. 직업적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고, 우리 집안이 조금 한몇년 어수선했죠? 어수선했어요. 어수선했고, 이 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아빠의 영향이 조금 많았던 것 얘 같고. 기질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그런 근데 애는 왜 아니었어요. 얘를 느끼는데 짜증스럽고 막 화가 나고 그렇게 들어와요. 오기가 막 나고 고지식한 친구거든요.
고지식한 친구 같아요. 고지식한 친구고 보수적이에요. 어? 그래서 기면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런 친구인데 조금 자기 이치에서 뭐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다라고 보여지고 내년이 돼야 돼요, 이 아들은. 지금 이 아들이 몸이 조금 비실비실하겠다는데 엄마. 아 그래요? 어? 뭐 해요 얘? 아 저희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대학은 이제 뭐 가기 싫고 그래서 이제 항공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다 포기한 상태고 일단은 뭐 2년은 공부는 했거든요. 이 집에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3년 됐나? 언니 이 집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언니네 우환이 들어왔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맞아요. 가정사도 불편해졌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도 이 아들도 좀 바뀌었어요. 마음을 성격이. 못 잡고 눈빛이 달라지고 좀 이거 시아버지를 조금 해결하셔야 되겠는데. 그 절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하는데 왜 절에다 모셨어? 그쪽은 뭐 이렇게, 시댁 쪽에서? 네, 시댁 쪽에서 하는 데가 많아 봐요. 이 남자가 답답해요, 거기가. 원래는 교회든 절이든 뭐든 망자가 편한 데다가 해주시는 게 맞는데 거기가 좀 답답하시고 시아버지 자체가 고집이 세네요. 아... 시아버지 자체가 그래요. 말씀은 없으셨을지 몰라도 고집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아버님이 돌아가 왜 집안에 사람이 죽고 부모자의 사람이 돌아가시고 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편안한 집안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이런 삶 네네. 끝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안 좋았네요. 안 좋았고 아빠도 안 좋고 아들도 안 좋고 아빠하고 아들하고도 불화가 자꾸 생기고 네. 그래서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은 지금 마음을 못 잡고 공부줄도 끊어졌고요. 지금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갈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안 들어온대요. 엄마 말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성적인데 행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친구인데 그렇게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사지육신이 묶였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 아들 때문에라도 시아버지를 조금 해결하시고 딸은 엄마 같은 전공 안 했어? 했어요. 그죠? 네. 얘도 음악 전공이에요? 아니요. 그럼. 유치원. 아도. 하여튼 얘도 무용 쪽으로. 예, 무용 쪽으로 해요. 얘는 네. 교육. 네. 쪽이에요. 시집 늦게 보내세요. 또 딸이 복이 많아요. 어디 가면 예쁨 받고 능력적으로 인정받고 또 지주장도 뚜렷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집은 아들, 딸이 뒤바뀌어서요. 네, 맞아요. 언니네 아들은 쓸데없는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고 네. 딸은 현명한 편이에요,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딸이 더 아들 같고 듬직스럽고 맞아요. 아들은 조금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융통성이 너무 없으니까 애는 올곧고 바른 말을 해요. 근데 너무 융통성이 없으니까 사회성이나 이렇게 조금 살아가면서 지가 아닌 건 너무 그 아닌 걸 고집하고 움직이려고 하질 않으니까 아니면 빨리 다른 길을 찾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함이 많이 들어오고 이 딸은 사막에 내다놔도 살아. 네. 그리고 시집도 잘 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어떤 좋아요. 충돌이 없고요. 또 항상 융화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이해를 잘 해주고 네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딸은 걱정이 맞아요. 없고 엄마 자리 그리고 아빠하고도 아들이 안 좋아. 이 집은 주로 남자가 문제야. 맞아요. 아빠도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직장을 다녔어요? KT에 있어요.
근데 직장끼리 막힌다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직장끼리 앞으로 막힌다고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아빠가 지금도 되게 가슴속에 어떤 부분이 답답함이 있거든요. 어? 뭘 잘못했나? 어? 늘 걱정하고 늘 힘들어해요. 우울감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어? 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약간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느꼈을 때는 되게 답답함이 들어오고 혹시 아버님이 뭐 금전적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어? 코인 이런 데다가 몰래 투자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빠랑 아들이 좀 그래요. 좋든 너무 싫든 상극이에요. 좋든 싫든 여기에서 엄마랑 딸이랑은 내다놔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 둘은 각각 살든 같이 살든 문제가 없는데 이 집은 아빠랑 아들이 문제고 아빠랑 아들 때문에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융화가 안 되고 나 따로 너 따로 따로 국밥이 되고 얘기를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감추고 들어가고 말 안 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 내 아들이지만 자꾸 눈치를 살피게 되고 살펴야 되고 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자꾸 화가 나고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이 되고 어? 아빠도 공무원 사주예요. 그렇죠. 네, 공무원 사주라서 집안 식구들이 다 괜찮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시아버지의 영향이 이 아들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아들의 길을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목표가 얘는 지금 없어요. 그게 동서남북의 어느 길이든 어? 얘가 다 닫고 있어요. 내가 동서남북이 다 닫혔는데 동쪽을 갈 수도 없고 남쪽을 갈 수도 없고 서로 갈 수도 없고 불구로 갈 수도 없어. 어디로 갈 거야? 어? 인간이 의욕이 있어야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이런데 마음은 가득한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발목이 다 막 묶였다라고 했잖아. 그렇구나. 시아버지를 좀 해결하셔야 되겠어요. 상의 한번 해볼게요. 상의해 보시고 또 아드님은 그렇게 힘든 일은 못해 언니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막 몸으로 노동을 하고 그런 힘든 일은 못하고 직업적으로는 원래는 공부를 해서 연구원 같은 직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연구원 같은 직업을 했었어야 됐고 뭘 연구하고 파고들고 이런 건 얘가 잘하고 집착이 좀 있어.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해도 원래 여자한테 집착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두고 집착
족쇄가 채워져 있으면 족쇄를 풀어줘야죠. 알겠습니다.